오케이. 수동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수동태는 일단 능동태를 확실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수동태는 쉬워요. 그래서 일단 예문부터 이해하신 다음에 수동태로 바꾸는 거 연습해 보면은 그때 아, 수동태가 어떤 거구나 이야기가 좀더 수월할 것 같아요. 일단 능동태 구문을 보시면 더 마우스 에이 더 치즈했어. 마우스가 주어져. 마우스가 어떻게 했다? 그 대상이잖아. 목적어. 그 치즈를 어떻게 했어? 먹었어요. 아, 마우스가 주체가 돼가지고, 주어가 주체가 돼가지고, 그 대상이라는 치즈를 먹어버렸네. 주어, 동사, 목적어 패턴. 전형적인 삼형식 패턴이죠? 그런 이런 능동태를 영어에서는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바꿔보면은, 더 치즈, 치즈가 지겨가면은 먹혔어요. 누구에 의해서? By the mouse. 아, 쥐에 의해서 먹혔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영어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보면은 수동태 같은 경우 더 치즈가 능동태에 있던 그 목적어 치즈가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패턴으로 바뀌었고 주어가 by 목적격. 이런 식으로 바뀌는 패턴이에요. 일단은 이 패턴은 계속 연습하면서 보면 익숙해지고 좀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왜 능동 수동을 영어에서 왜 만들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준쌤이 항상 강조하듯이 영어는 주어 동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가 문장에서 주어니까 제일 중요하고 동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영어는 주어 동사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능동태에서는 더 마우스 에이트한 거야. 이글 쓰니 말하는 사람은 더 마우스랑 에이트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춘 거지. 근데 수동태로 바꾸면 더 치즈 워스 이튼이야. 수동태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치즈에 좀더 포커스를 맞췄다. 그 정도 뉘앙스 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일단 또 다른 예문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밥, 메일, 더 패키지. 밥이 패키지를 보냈어요. 소포를 붙였네요. 어렵지 않고. 근데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더 패키지가 앞으로 가고 메일드가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었고 주어가 by 형태로 해서 바뀌었네요. 그래서 더 패키지 was mailed. 그래서 패키지가 붙여졌어요. 누구에서? by Bob. 뭐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바뀐다는 거지. 어렵지 않아요. 연습하면 되고. 그러면은 한번 다음 문장 테스트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Corn is grown by farmers 했어. 옥수수는 키워져요. 자라요. 누구에 의해서? By farmers. 농부들에 의해서. 이건 수동태잖아. 그렇죠? 주어 있고 비동사 플러스 PP by 목적격 명사. 그래서 이거를 능동태로 한번 바꿔보면은 farmers grow 다음에 corn 뭐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학생들이 가끔씩 여기다가 s 집어넣는 실수를 범하는데 이 grow의 주어가 어딨다? farmers에서 복수죠? 그러니까 s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 쓰는 s grows로 쓰면 안 되고 grow 원형으로 써줘야겠죠? 이것만 실수 안 하면 되고 그러면 그두 번째 문장, Sarah was surprised. 사라는 놀랬어요. By the news. 뉴스에 의해서. 이것도 수동태고, 이거를 능동태로 바꿔보면은 the news 어떻게 한다? Surprised Sarah. 뭐이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Surprised. 과거 시제니까. 여기도 surprised. 과거 시제. 일치시켜 주는 거 실수하면 안 되고.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문장 보시면 The report will be written. 그 리포트가 보고서가 will be written 쓰여질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By Mary. 그래서 메리에 의해서 미래 시제 수동태 패턴인데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제 약간 헷갈렸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능동태로 바꿔 보면은
메어리 will write the report. 이해되죠? 어렵잖아. 그 다음 문장은 The meeting will be planned by Mr. Lee. 그 미팅이 그 뭐 회의 모임이 will be planned 뭐 어떻게 계획될 거다. 누구에 의해서? By Mr. Lee. Mr. Lee에 의해서. 이거는 능동태로 바꾸면 Mr. Lee will plan the meeting.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The report is going to be written. 그 보고서가 쓰여질 거래요. 누구에서? By Sue. 이것도 공부 안 한 학생들은 약간 틀리는 경향이 있는데 be going to가 위에는 will처럼 그냥 한 단어다 생각하시면 돼요. be going to 하면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the report is going to be written. 그 보고서는 쓰여질 예정인데 누구에서? by Sue.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Sue is going to write 다음에 the report.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번 파트에서는 능동태, 수동태, 시제별로 해서 정리해보고 테스트해볼게요. 리마인드 차원에서. 첫 번째로는 단순 현재 시제 패턴인데 The teacher helps me. 그랬어. 그 선생님은 나를 도와줘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동사 자리에다가 S 넣었죠? 단순 현재 시제고. 그럼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바꾼다? The teacher는 뭐 by the teacher로 일단 힌트를 줘버렸고 어떻게 바꾸면 되겠다? Me is helped by the teacher. 이렇게 쓰면 될까? 이렇게 쓰면 틀린다. 주어 자리에 me가 온다? 이건 목적격이잖아. 그럼 me를 뭐로 바꿔줘야겠어요? I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is를 또 바꿔줘야겠네. 뭐로 바꿔준다? I am. 그래서 I am helped by the teacher. 오케이?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잘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문장은 The teacher helps Jane. 그랬어. 그 선생님은 제인을 도와줘요. 이건 어떻게 된다? Jane is helped by the teacher. 뭐 이거는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The teacher helps us. 그 선생님은 우리들을 도와준다. us는 목적격이잖아. us는 뭐의 목적격이다? we라는 주격의 목적격이니까 we are helped by the teacher.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단순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The teacher helped me. 그랬어. 그 선생님은 나를 도와줬네. 이거를 바꾸면은 me. me는 목적격이니까 주격으로 바꾸면 I am. am일까? 아니죠? 과거 시제 was로 바꿔주면 되고 I was helped. helped by the teacher.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실수만 안 하면 돼. 그 다음 문장 보시면 the teacher helped them 했어. 그 선생님은 도와줬는데 누구를 도와줬다? 그들을 도와줬대요. 그러면 them이 주격으로 바꾸면 they 그 다음에 과거 시제니까 were helped by the teacher. 워, 워즈라고 써도 틀려고 뭐 아로 써도 틀리는 거예요. 실수만 하면 되겠어. 그 다음 문장 보시면 현재 완료 패턴인데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무슨 패턴인지 알죠? have 플러스
PP 현재완료 패턴은 head 플러스 PP라는 거 알고 있었어야 되고, 이걸 응용해서 보시면은 the teacher has helped Joe 그랬어. 그 선생님이 조를 뭐 막 도와줬다, 뭐 방금 전에 도와줬다, 뭐 이 정도 뉘앙스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Joe has been 다음에 helped by the teacher. 현재 완료 패턴은 한번더 익숙해져야 될것 같네. 아하, has 플러스 PP가 has been PP로 바뀌었구나. 이 정도 현재 완료 패턴은 연습하시면서 리마인드 좀더 하셔야 될것 같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the teacher has helped us 했어. 그 선생님이 우리들을 도와줬네요. 그러면 us가 주어로 바뀌니까 we have been helped by the teacher. 뭐 실수만 안 하면 될것 같네. 연습하셔야 돼요. has helped가 어떻게 바뀌었다? have been helped도 바뀌었네. 근데 has가 have로 왜 바뀌었다? 주어가 복수잖아. 위에 있는 문장에서는 이 has의 주어가 어딨다? the teacher인데 단수잖아. 알았죠? 영어는 주어 동사라고 했어요. 이 동사 주어를 잘 따라야 돼, 주인한테. 알았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미래 시제인데, 미래 시제 같은 경우 볼까요? The teacher will help me 그랬어. 그 선생님은 도와줄 거래. 누구를? 나를 도와줄 거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바뀐다? I will be helped by the teacher. 나는 도움을 받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By the teacher. 선생님에 의해서. 아하, 능동태 이때 will help가 will be helped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연습하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 문장. The teacher is going to help team 그랬어. 그 선생님은 be going to help 팀을 도울 예정이야. 도울 거예요. be going to The teacher is gonna help team 그랬네. 그러면은 이 문장을 어떻게 바꾼다? Team is going to be helped by the teacher. 아하, be going to help. 능동태일 때 be going to help가 어떻게 바뀌었다? Be going to be helped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능동태 수동태 바꾸는 거는 뭐 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습 부족으로 학생들이 가끔 실수하고 그런 개념인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아무튼 수동태를 배우면서 동사가 PP로 바뀌는 패턴도 많이 봤단 말이야, 지금. PP 과거분사. 그러면은 과거분사를 꼭 외워야 돼요, 수동태로 바꾸려면. 그래서 불규칙 동사 등장하면 꼭 외워야겠더라.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과거분사까지 꼭 알고 있어야겠더라. 뭐 당연한 거겠지만 뭐 규칙 동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규칙 동사 대표적인 게 위에 있는 거 보자. help 이렇게 등장했잖아. 이거는 현재 시제 help, 과거 시제 helped, 과거분사도 helped. 이거 뭐 특별히 외울 필요 없잖아. 그냥 과거 시제나 과거 분사에다가 ed만 지면 되는 거잖아. 어렵지 않은데. 이제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는 위에 뭐가 있었죠? 잠깐만.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는 위에 예문 중에 뭐 write 같은 게 등장했었네. write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 write, 과거 시제 wrote, wrote. 과거 분사는 written, written. 이런 식으로 불규칙 동사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불규칙 동사를 꼭 외워야겠더라. 그래서 동사를 외울 때 최우선순위가 뭐겠어요? 불규칙 동사부터 꼭 외워야 돼요. 이 불규칙 동사 패턴은 지금처럼 수동태에도 등장하고 또 어디에도 등장한다? 완료 시제에서도 등장하죠. 완료
알료시제. 또 어디에도 등장하겠어? 뭐 분사구문 같은 데도 등장하겠지. 뭐 과거분사. 분사구문. 분사구문에 등장하니까 꼭 알고 있어요. 불규칙 동사 꼭 외워야 됩니다. 쉽죠?